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차창원 대표님의 행복한 미래 칼럼 시간입니다. 차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금융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 또 제가 잘 몰랐던 것들 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5월이잖아요. 네.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인데 세금 측면에서는 아,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뭐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 요즘은 또 이제 저희가 금융 얘기다 보니까 금융소득, 주식 이런 것도 관심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데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성악개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네. 그거 절세 방안 관련해서 아, 한번 말씀드려 네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한번 알아볼 텐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매매하신 총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네. 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서 세율 22% 세율 22%로 요번 달 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5월 달 맞습니다. 내에 22%?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뭐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돈다 합쳐서요? 맞습니다. 안 팔았으면 상관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실현한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벌었지만 얘는 날렸어. 그럼 어떻게? 아, 그거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손익통산이 가능해서 네. 작년에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주식으로 내가 한 5천만 원 벌었어. 근데 어떤 주식으로 뭐한 2천만 원 잃은 거예요. 네. 근데 5천만 원 본전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2천만 원 잃은 거는 뭐 모르겠다.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고 네. 5천만 원 벌고 2천만 원 잃었다. 그러면 사실 3천만 원 번 거잖아. 순으로는 네. 3천만 원이 과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많은 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국내도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잖아요, 사실. 현재까지는 네. 비과세인데 국내 주식도 대주주 요건을 갖추신 분이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은 국내 주식에 대주주 요건을 갖춘 거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익통산까지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다. 자, 그럼 맞습니다. 작년에 5천 벌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내가 3천 까먹었어. 네.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이제 안 되죠. 그거는 올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해외 주식도 어렵지만 해외 네. 주식 세금은 더 어려운 것 네. 같은데 이 세율 22%도 적은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기한내 신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그다음에 또 연체 이자까지 붙어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세율도 높은데 세금을 더 내실 수 있으니까 5월 말까지 꼭 신고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자분들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샐러리맨들 중에서 네. 샐러리맨들은 이미 연초에 이제 연말정산 다 끝났잖아요. 그랬죠. 소득 네. 확정이 끝났는데 혹시나 보통 이제 그 인적 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 네. 부양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새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번 거야. 근데 이 돈이 100만 원만 사실 넘어가면은 수익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면 근데 또 공제 빼고 이제 350만 원이 되겠죠? 35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세법상. 그렇죠. 소득 있는 사람은 인적 공제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배우자가 예를 들어 뭐나 모르게 네. 5천만 원을 번 거야. 오. 테슬라로 해가지고 5천만 원번 거야. 감사하지.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네네네. 그 나는 인적 공제를 했지. 네. 그럼 5월달에 이러면은 이건 불법이거든. 아. 그러면은 인적 공제에서 빼야 되고요. 배우자분은 당연히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연말정산은 끝났지만은 5월달에 다시 인적 공제 빼고 그럼 150만 원이 빠지면서 세금을 조금 더 내셔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거 좀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세금 이런 뭐좀 말씀을. 더 내지 뭐 5천만 원 벌었으면 그래도 뭐 충분히 많이 버셨으면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간신히 한 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세금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번게번게 아니에요. 혹시 근로자분들 중에서 인적공제 대상, 그러니까 내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 가족들의 대상에서 그분들이 그게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걸 좀 유의하셔서 숫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유의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소득세라는 걸 내게 돼요. 그렇죠. 배당소득세. 한국에도 당연히 배당소득세가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있고, 다 배당소득세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 번 돈은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그 나라에서 낸 돈이 한국의 세율보다 더 높으면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내지 않죠. 근데 더그 많이 나라가, 했으니까. 네. 세금이 더 낮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차익만큼은 세금을 더 내시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 징수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본건 아니다. 고민할 게 없으신데 문제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작년에 금융소득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까지 포함한 모든 총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좀 문제가 네. 되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가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은 이제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꽤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죠. 지금 배당 소득세 기본적으로 한국이 14%인데 네. 예,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소한 3, 40% 이상의 세율 구간으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네. 예, 그렇게 되면은 세금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분명히 배당 소득세를 내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어, 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도 우리나라의 금융 소득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챙겨야 될 게 해외에서 낸 배당 소득세를 내가 얼마를 냈다란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그 부분은 빼주니까. 그 세액만큼 빼주는. 맞습니다. 네. 에,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증권사에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거를 챙겨서 서로 챙겨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이시는.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린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내의 금융소득과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사가지고 뭐 1억에 사가지고 2억이 됐어. 1억 벌었어. 얘는 22% 세금 내는 것의 대상은 될지언정. 맞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거죠.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아니다. 맞습니다. 자, 세금 어려워 어려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네. 또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절세 방안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세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이 네. 참 어려운데 네. 자, 예를 들어 한번 가정해보죠. 테슬라를 내가 5천만 원어치 샀어요. 네. 이게 이제 1억이 된 거야. 계산하기 쉽게 1억 2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250만 원 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소득은 5,250만 원이 되잖아요. 5천에 사서 1억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네. 네. 5,250만 원이 되는데 차이 생겼죠. 네. 네. 근데 250만 원 공제해 주니까 네. 250만 원 빼고 나면 이제 5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 과표가 되는 거고 네. 22%니까 네. 1,100만 원. 1,100만 원 세금 네. 내면 되네. 맞습니다.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적지 않죠. 네. 1,100만 원 세금 낸다 그러면 허걱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국내 주식이라면 사실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내서 좀 네. 억울하신 분도 있긴 한데 올해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아내에게 증여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내에게 증여해서 아내가 이거를 판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은 절세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만약에 수익이 아까 5,250이 생겼잖아요. 네. 에, 근데 이거는 남편의 매수 기본적인 취득가에서 매도가를 이제 상계 처리해서 그 부분이 과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증여를 해요. 팔지 않고. 네. 팔아서 증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팔지 않고 증여를 한 다음에 파는 거죠. 어,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는 거네. 맞습니다. 네네.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취득가가 되고 증여 날이 취득가가 돼요. 1억 250. 예. 네. 1억 250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네네.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전후 이게 2개월, 그러니까 합산 4개월의 네네. 평균가, 종가에 평균을 해서 금액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5천만 원보다는 기본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만약에 증여 받고 그날 바로 와이프가 팔아요. 증여 받고 팔아. 그러면은 일단 매도 가액은 확정이 돼 있죠. 네. 팔았으니까. 근데 취득가가 얼마냐는 이제 산수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남편이 5천만 원 샀잖아요. 네. 그러면 부인이 팔았다 하더라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네. 5,250만 원 번 거는 사실이잖아. 네. 거기 세금 내야지. 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이게 좀 달라지는데 네. 올해까지는 배우자의 취득가를 증여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취득가가 아니고 배우자의 취득가는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를 인정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있지 않냐 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배우자 비과세 증여 한도가 10년 내에 6억이거든요. 6억이죠. 네. 6억이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여해가지고는 사실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내가 1억에 사가지고 6억이 됐어. 네. 그러면 5억이 차익인데 그걸 내가 직접 팔면 1억 1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배우자한테 줘서 배우자가 팔면 세금이 빵. 한 푼도 안 될 수 이거는 과세 허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아. 내년부터는 이걸 이제 2월 과세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를 받고 5년 이내 양도하시게 되면은 나의 취득가, 취득가인 증여가가 아니고 그전 소유자의 취득가를 취득가로 보겠다.
라는 예, 건데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부동산 같은 네. 경우 내가 5억에 사가지고 10억이 됐다. 5억에 사 10억 양도 차익이 5억이잖아요. 그죠? 내가 팔면 양도 차익이 5억이야. 네.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요건이다. 일반 과세 되는 어떤 주택이다. 네. 라고 할 경우에 세율 계산해서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팔 때. 그렇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걸 배우자한테 넘겼어. 배우자의 취득가는 10억이 되는 거. 10억이 되는 거. 예, 10억이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증여세는 네. 따로 내겠지만 그건 네. 별도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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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거를 뭐 애들 3년 뒤에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3년 뒤에 뭐 한 13억이 됐어. 10억짜리가 13억이 됐는데 13억에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취득가인 10억이 아니고 남편의 취득가인 5억으로 계산해서 8억에 8억의 과표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5년 뒤에 팔았어. 5년 뒤에 팔았는데 이거 똑같이 13억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똑같이 13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예, 본인의 취득가 10억입니다. 10억에서 13억이 되는 거니까 3억. 3억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맞습니다. 그런 또, 경우가 또 1가구 1주택이면 안 내도 되는 거고 예, 12억까지는 안 내니까 1억 네.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네. 되겠죠. 근데 주식은?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거죠. 이제 1년이냐 이게 아까 부동산은 5년이었잖아요. 5년 내에 팔면은 전 취득가액을 보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주식 같은 경우 1년. 근데 아시겠지만은 주식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네. 증여하고 1년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증여받고 1년 뒤를 모르니까 지금 바로 팔아야 되겠지 사실은.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남편의 취득가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증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올해까지는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취득가액이 이제 바로 받은 가격이 되는 거니까 네. 세금 없이 팔 수 있는 거지만 네. 내년부터는 1년이 경과한 경과 후에 경과해야 당신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겠다. 주겠다. 만약에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당신이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증여 전에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보겠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왜 포함되지 않는 건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는 원래 안 되고? 네, 자녀는 성년 자녀가 지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가 2천만 원에 이제 비과세 증여 한도가 있죠. 네. 근데 수익이 예를 들어 뭐 몇 억이 되는 게 아니고 뭐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자녀한테 네네. 증여를 하고 네네. 자녀가 팔 경우에는 네.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아, 세금은 진짜 어려워. 네, 이 방법을 또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까지라는 거, 2022년까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서 우리 차 대표님께서 해외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던 분들이 알아둬야 될 세금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고 뭐 관련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차 대표님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하시면 우리 차 대표님 전화하셔서 해외 주식 관련된 문의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차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